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 김밥집에서 이렇게 칼하고 주방에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네, 김치 생각나면 먹으려고 김치 양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야채를 팔고 있었는데, 배추는 구할 수가 없고, 무도 구할 수 없고, 양파랑 오이랑 양상추 사가 왔어요. 자, 양배추는 이렇게 썰어서 소금으로 절였고요. 양상추는 절이지 않습니다. 양파는 절여서 김치를 담글 거예요. 오늘 김치가 오이김치, 양파김치, 양배추김치, 양상추김치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여행을 시작할 때 집에서 김치 양념을 맛있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주 지났는데 김치를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김치를 담궈 보려고 시장을 봐왔답니다. 씨를 파냈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절였어요. 양파 절였고요. 오이도 절였습니다. 1시간 정도 절였고요. 양배추는 절이지 않고, 양상추는 절이지 않고, 양배추는 좀덜 절여져서 조금 1시간 더 두겠습니다. 우리 배추 절일 때 알배기 배추는 거의 4시간 절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조금 오랜 시간을, 간은 좀 세게 했어요. 세게 하면서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두겠습니다. 배추를 우리 민박집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는 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개랑 김치통 한 개랑 3,400 페소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냥 제가 모습. 상하지 않았어요. 맛있다. 쟁반을 기울여 놓고 물을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절인 거랑 오이랑 넣고 무치겠습니다. 양상추랑 양파. 오늘은 김치와 등심살이 있는 밥상입니다.